머리 오늘 땋았어요. 보이나? 안쪽으로 어떻게 따는 거야? 안쪽? 안쪽이요? 응. 그 디스코 머리라고 이거 약간 애기 때 많이 하거든요? 머리 속 핥았냐고요? 앞머리는 핥은 것 같은데? 그지? 내가 기름에 절을 절었어요, 지금. 여러분, 저희 밥 먹고 왔거든요? 고기 먹고 와가지고 얼굴과 머리가 반질반질 거네요. 또순이네. 또순이네. 맛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진짜 맛있었어. 진짜 잘 먹었어요. 유일한 그, 않았어요. 어, 유일하진 않았습니다. 밥 먹으러만 오기엔 좀 그렇잖아. 토시살 약간 얇으면 별로 맛없는데 두꺼워서 맛있었어요. 그럼 토시살은 무조건 두꺼워야 돼요. 토실토실 해야지. 토실토실 토시살. 팔토시살? 이거 애플워치예요, 오빠? 애플워치 울트라. 뭔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지? 이섭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 아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골때녀 녹화를 했는데 네. 녹화 현장에 가자마자 채연 씨랑 이채연 씨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한테 와서 채연, 채연입니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채연, 채연이에요. 이러면서 어떡하면 좋아. 봤네. 아니 그게 조금 바이럴이 됐대요. 영상이. 세윤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약간 돌아다녔다고. 제가 베텐을 나왔었는데 두 분 다 너무 귀엽다. 계속 중계석 쪽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면서 각인시켜 드리려고요. 아, 각인. 알아요, 알아요. 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야죠.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뭘 그 얘기를 계속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이제 김민경 몇 명이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말했더니 구조됐다 하세요 그러는데 구조됐다 인사동 술집 구조됐다 이러고 가든. 아 진짜. 아 다들 보시는구나. 구조됐다. 그 얘기하다 이게 나왔었죠? 그치. 그죠? 파급력, 그러게요. 의외의 파급력이. 좋다. 역시 요즘은 쇼츠인가 봐요. 그래서 채연이랑 그때 얘기 많이 했는데 골때녀 연습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일주일에 한 3번? 다들 지금 엄청 진심이어가지고. 그니까. 신기해. 잘하던데. 잘해요. 골때녀 해보실? 저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운동신경 꽝인가요? 운동신경 잘 못해요. 싸움만 잘한다? 하는 거 좋아하는데 썩 재능이 있진 않다. 같은 팀이 안 좋아하지? 그럴 것 같은데요. 특히 뭔가 공과 함께하는 거 잘 못해요. 큰 공이든 작은 공이든 잘 못해. 아, 너무 어려워요. 크로스핏 할 정도면. 아 여러분 근데 크로스핏도 진짜 저는 무게를 많이 못 쳐가지고 몸싸움하면 바로 욕할 것 같은데 댓글 들어오면
근데 원래 약간 그렇게 성깔 있는 포지션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있지. 그쵸? 축구는 기본적으로 몸싸움을 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 본인의 그 성격이 있어야지. 자기 영역을 지켜야 되고 공을 지켜야 되고.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전거도 하고 그랬으니까 하체 힘은 있으실 테니 진짜 이게 공이라는 게 확실히 의외의 재능이 있더라고요. 공 차는 건 발등 발 감각이기 때문에 막상 공을 한 번도 안 쳤던 사람도 좀 이렇게 쳐보고 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 진짜요? 재능이 원래 있는? 꽤 있어. 그리고 진짜 아예 생짜였다가 몇 번 찼는데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꼭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하긴 해야지 뭐. 해야지. 발을 못 움직이면 어떡해. 남각슛. 남각. 체리나 씨도 나오세요? 체리나 씨 탑걸. 탑걸 주장이지. 되게 많이 나오시는구나. 우리는 뭐 그 도핑 테스트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실컷 뭐 먹고 나와도 되고 약 다 먹어도 돼요? 약만 한 줌 이렇게 털어넣고 로이다 영상의 술에 오 배불러. 너무 배불러 지금. 나른해요 진짜. 나른하다. 얼마나 맥인 거야, 여러분? 많이 안 먹었어요. 많이 먹여주시긴 하더라고요. 과식 강요래. 진짜. 이렇게 넘치게 먹는 회식도 참 신기하더라고. 보통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데. 아, 회식이 아쉬우면 서럽지. 그러니까. 회식은 언제든지. 너무 풍족하게. 남는 느낌으로.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진짜. 저 잘 먹는 편이에요. 잘 먹는 편인데 또 오빠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봐요. 아니 그쪽 테이블에서도 우리만큼 먹었지? 잘 먹었어요 진짜. 테이블 배분이 잘 된 것 같아. 내 테이블에 이은이가 있어. 얘는 진짜 많이 안 먹더라. 밥 남겼잖아요, 그죠? 다 먹었어요? 진짜? 막판 스포츠. 적게 먹는 사람들은 뭔가 그 특이한 같이 속도를 맞춰서 먹는데 뭔가 그 많이 먹는 사람들 음식이 입으로 탑탑탑탑 들어가는데 많이 안 먹는 사람들은 뭔가 들어가는 것 같이 다시 나와.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뭔가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하는데 양이 주는 속도가 달라. 그건 맞는 거. 저글링을 하는 느낌이야. 탑탑탑탑. 벌레로 써. 강제 세수라고. 강제 세수. 당연히 하와이안 티셔츠, 하와이안 셔츠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수해드렸습니다.
마련 세수. 아 근데 그 배텐티는 원래 입고 오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니 입고 올 때도 있어 사람들이. 자율이야 자율. 아 진짜? 뭐 맞춰서 입고 이러진 않고요? 원래는 MT 갈 때는 다 입고 같이 입고 오고요? 어, 나 너무 크던데 근데 나한테 그거 되게 크던데요? 입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정을 잘못했어. 너무 커. 좀 많이 크긴 하더라고. 그치? 응. 집에서 그냥 그거만 입어도 괜찮은 원피스 같아. 나도 커서 잘 못 입겠던데. 모두에게 큰.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아샬추는 이제 흔해. 딸샬추에 배샬추까지. 섞어 먹기에 빠진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린 헤드라인 아샤추는 이제 흔해 딸샤추의 배샤추까지 섞어먹기에 빠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샤추는 이제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한 샷을 추가해서 마시는 음료고요. 딸샤추는 딸기라떼 샷을 추가한 음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샤추는 갈아서 만든 배 음료에 샷을 추가한 건데 이게 또 해장에 그렇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배성재 살추가요 아니냐고 하신 분 아닙니다. 배샷추. 예, 샷. 저 이렇게 섞어 마시는 게 커피숍뿐만 아니라 편의점 음료로도 퍼지면서 꿀조합이 인기인데요. 바나나 우유를 헤이즐넛 커피랑 섞어 먹는 헤이즐넛 바나나. 그리고 밀키땡과 레모네이드를 섞은 밀키 블루 소다. 파워 에이땡과 몬스땡 조합인 몬스땡 에이드. 이런 것들. 혼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지금까지 없는 독특한 맛을 즐기면서 개성있는 나만의 음료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섞어먹는다고 하네요. 민트초코도 이러다가 탄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저는 플레인 예. 순정을 좋아합니다. 예. 자 오늘은 요즘 배텐 영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는 분이죠. 곱상좌 방송인 김지영씨와 여러분의 고민사연을 대신 결정해드리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집생활하면서 고민됐던 것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리 결정을 해드리고요. 말머리 대강 달고 집생활 고민들을 남겨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NG 장면과 사담이 또 재미있는 화요일이니까요. 배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생록방 시간을 미리 체크하시고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022님 꿈에서 베디가 튀긴 빵에 양배추 샐러드가 들어간 옛날식 샌드위치를 먹다가 나눠주셨어요. 덕분에 침 흘리며 아침에 깼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이한 꿈이네요. 그죠? 돼지 꿈이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그걸 나눠줬다니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샌드위치를 저는 먼 기억이 별로 없는데 튀긴 빵에 양배추 샐러드? 잘 모르겠습니다. 복권사라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너 잘된 거야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윤후님, 배디는 동안이다, 노안이다 둘 중에 어떤 얘기를 듣는 편이신가요? 피부가 좋으셔서 좀 동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이젠 도난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싹 다 차단해드리고 그 동안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들었죠. 몽골계 북방계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눈이 좀 작고 미간이 이렇게 너무 T자로 발달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좀 동안 느낌이 듭니다.
예. 동타간이라고 하신 분이 차단해드리고요. 노안 얘기는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자, 김명수님.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자꾸 라디오 볼륨을 키우게 되네요. 창문을 닫자니 답답하고요. 개구리의 취침 시각은 언제일까요? 오. 참신한 질문인데요. 저 개구리는 밤새도록 울죠. 그죠? 그러게요. 걔네들은 낮에 자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는 건 근처에 자연이 잘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예. 뱀을 키워라라고 하신 분, 뱀풀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박지수님, 요즘 초등학생들은 왜 이렇게 마라탕을 좋아하나요? 조카 때문에 지난주에 두 번 먹고 오늘도 먹고 냉장고에도 배달시켜 먹고 남은 마라탕이 버티고 있습니다. 몸에서 마라탕 냄새가 나네요. 맵찔이라고 주장하는 베디, 마라탕은 드시나요? 저도 마라탕 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보다가 지난번에 베텐 회식할 때 조금 맛을 한번 봤습니다. 뭐 맛있더라고요. 예.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문화현상이 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장민성님, 마라톤 대회 때 입겠다고 받은 우베시살 티셔츠 인증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마라톤 때는 입지 못했네요. 대신에 이번 대만 여행 갔을 때 입고 거리를 활보했어요. 오. 그러면서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바지를 입으신 거죠? 바지가 잘 안 보여서 아 이게 티셔츠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반바지인데 좀 가려진 것 같네요. 그죠? 하이실 좀 예 그래요. 비도 좀 오고 그런 날이었는데도 열심히 입고 다니셨네요. 우산 들고 계신 거 보니까 국제망신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외교 결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진짜 안 이쁘신 줄 알았어 순간. 지금 분홍색 반바지인가? 어딨었지요? 분홍색 반바지 그런가 봐요. 노렸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해주세요. 구조 됐다. 잘 들리시나요?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업로드되는 김지영 나오는 인사동 술지를 볼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노빠꾸 탁재훈 김지영 편을 볼지 구독, 좋아요, 댓글, 구조 뗏 다 하고 싶어지는 김지영 배텐 쇼츠를 볼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남자들의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여자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내일 저녁 6시에 김지영 씨가 출연한 웹예능 인사동 술지가 업로드 된다고요. 인사동 술지입니다. 인사동 술지. 이게 인사동이 아니구나. 인싸들의 어떤 술지. 네. 인싸동 술지. 인싸들이 모이는 술지 자리. 또 실수할 뻔했네요. 참고로 저는 구독을 하고 예, 네. 한두 편 봤습니다. 네. 예. 이미 구조 때 다 완료하신 그럼요. 상태이니까. 이채연 씨가 MC로 계시고 그죠? 그 골대녀 녹화가 또 그 사이에 있었는데 그 채연 씨랑 이채연 씨가 어깨동무를 하고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채연이고요. 제가 채연입니다. 이걸로 저를 조롱하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가기는. 너무 죄송해서 두 분에게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예. 그러면서 이채연 씨가 김지영 씨가 다녀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 이후에 하신 거구나 녹화를.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활약 점수는 스스로 평점 몇 점? 90점? 90점? 이번에 좀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랑 채연 씨가 되게 텐션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원래 원래 약간 배터리 한 번 갈면 끝나는 정도의 촬영이라고 하시던데 두 번이나 갈고 메모리도 갈고. 그래요? 네, 되게 수다를 진짜 야무지게 잘 떨고 왔어요. 그래요? 재밌었습니다. 노빠코 탁재훈도 재밌었는데 인싸동 술지도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러면 10점은 왜 빠진 거예요?
겸손 차원에서? 그렇죠. 아, 욕했어요? 아이, 욕, 욕이요? 예.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루라도 욕 안 하면 못 살아요? 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렇다고 쌍욕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약간 고운 욕 하죠. 그죠, 곱, 약간, 네. 네. 참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그죠? 고운 욕. 그죠? 적당히네, 하고 왔습니다. 네. 욕쟁이 방송이 됐어. 이게 땡튜브 시대가 아니었으면, 그죠? 큰일 날 뻔했어.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예. 자,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베텐 방송, 베텐 출연 이후에 방송이 더 많이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저희 그 멋대로 한번 갖다 붙여보는데.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아, 맞긴 해요. 정말. 베텐 그쵸? 이후로 네, 녹받고 예. 그것도 나가게 되고, 그쵸? 인싸동 술지도 나가게 되고. 근데 지금도 뭔가 정해진 건 없고, 또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게 그 저점 풀매수거든요. 베텐 저점 매수의 방송인데 네, 그렇다고 뭐 지분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네,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또 예고해드릴 거 뭐 생기면 항상 얘기해 주시고. 당연하죠. 뭐 없나요? 네, 이거 말고는 네. 인싸동 술집. 예. 봐주세요, 여러분. 자, 대신 도망은 못 간다고 하십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저희는 도망이 쉽지가 않아요. 아, 여기가 제 친정집인데 도망이라니.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때는 나갈 때는 막 추노해요. 침착맨도 한번 그만두고 나갔다가 졸업식까지 다 하고 바로 추노 가가지고 다시 잡아왔었고. 진짜요? 예. 홍진호도 도망간다 그럴 때 제가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집까지 찾아가서 집 앞에서 커피 마시고 막 이러면서. 아, 이게 예. 약간 장난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홍진호가 사주 본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주 보시는 분을 소개해주면서 사주를 사주했어요. 베텐 혹시 라디오 계속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계속하라고 하라고. 아, 못 살아. 근데 그 아저씨 알겠다고 해놓고는 홍진호한테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했대요. 아, 사주 조작 실패하셨네요. 예, 사주를 사주했는데 그거를 그분이 그래가지고 홍진호는 그분을 굉장히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빠지니까 혹시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 아, 근데 뭔가 배대님도 그러시겠지만 프리랜서인데 안 바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일단 그런 게 없으니까 바쁘면 뭐 무조건 좋죠. 그런가요? 네. 불안한 느낌이 좀 있으세요? 뭐 저는 약간 본투비 좀 일개미 체질이에요. 쉬는 거를 조금 별로 안 좋아요. 네. 하긴 승무원 시절에도 거의 뭐 쉴 틈 없이 7년 정도 일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만두고 나와서도 뭔가 잠깐 회사도 이제 다녔고. 아, 회사도 다니셨구나. 네. 저 진짜 쉴 새 없이 늘 일했어요. 무슨 회사 다니셨어요? 건축 회사 잠깐 다녔었는데 거기서 사실 한 일이 크게 없고 약간 설계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뭐였어요? 그냥 그.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표현이요? 나쁜 네. 표현으로 들어봅시다. 아니, 아니, 아니. 나쁜 표현. 거기서 욕 배웠구나. 아니, 아니. 커피 타고 이런. 아, 사무직으로? 아, 네. 아, 그렇죠. 행정직이 필요하죠. 네네. 그런 느낌이 인턴. 네. 욕 배운 줄 알았네. 거기 가가지고. 아니에요, 현장에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래서 거칠어졌나? 네. 승무원들은 거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운 말을 많이 쓰는데. 아, 제가 또 여고를 나와가지고 좀 그때부터 사람이 좀 와일드해진 것 같기는 해요. 미성년자 때부터 거칠었구나. 그러면은 그 비행할 때는 그 참느라고 힘들었겠네요. 아니 뭐 제가 그렇게 갤리 가서 하면 되니까. 눈 앞에서만 안 하면 되지 뭐. 갤리 가서 하면 되지. 그러구나. 자, 오주승님. 김지영 씨는 연상 연하 동갑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직장에서 사내연애 해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상밖에 안 만나보긴 했네요. 동갑도 안 만나보고. 네. 연하도. 연하도 안 만나봤어요. 만약에 뭐 그런 거 있나요? 기준 있나요? 연하는 절대 안 돼.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어릴 제가 21살인가 22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갑이나 연하는 너무 세계가 달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나이가 그래도 적지 않으니까 연하도 괜찮죠. 지금 연하 좋다. 네. 그렇구나. 동갑은 상관없고? 동갑도 네, 나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야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군요. 사내연애 해본 적 있나요? 사내연애? 저 약간 그 항공사 근무할 때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같은 승무원은 아니었어요. 이런 거 뭐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옛날이니까. 알겠습니다. 승무원은 아니었고 사내지만 또 겹치지는 않는 사내지만 사내는 아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가벼운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왜냐면 진지하게 받는 것 같아요. 이쪽은 되게 아 진짜 잘못 물어보면 울 것 같아요. 과거 생각하다가 여러분 가볍게 던져주세요. 네네네. 오나의 여신님님 지난주 도산공원 근처 브런치 카페에서 김지영님 봤어요. 실물이 방송보다 107.7배 예쁘시더라고요. 와우. 눈부신 미모였어요.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용기를 못 냈어요. 브런치 좋아하시나요? 다음에 또 마주치면 조용히 암호를 말할게요. 지영님 관련 암호는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브런치 카페 제 저번주 어딜 갔더라? 자주 가시나 보네요 브런치. 브런치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청담 쪽에 오, 아 이것도 말하면 안 되고 오와 땡땡이라는 데 갔었는데 네네. 거기서 뵀었나 보다. 아 그렇군요. 중요한 게 실물이 더 예쁘다고 해주셨네. 뭐 어디 써 있죠? 아 그렇구나. 어디 써 있죠란요? 그렇군요. 자, 코앞에 주먹 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좆대꾸알 그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좆대꾸알. 네네. 좆대꾸알 해주세요, 여러분.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김지영 씨가 코너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이 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페널티가 주어지니까 열심히 합을 맞춰볼게요. 네,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자취생활, 집생활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거 할지 저거 할지 고민되는 것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결정해드리고요. 집을 뭐 자취할 때 일단 청소는 잘 하시나요? 청소 원래는 좀 잘 했는데 지금은 못한다. 어지러져 있다. 예, 점점 좀 뭐가 많이 어지러지나요? 설거지? 아니면 빨래? 저는 아무래도 빨래인 것 같아요. 빨래 네. 몰아서 하는 편이군요. 네, 빨래 좀 몰아서 하는 것 같고 옷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만 나와 있어도 되게 어지러워 보이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한꺼번에 치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때그때 치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룽지야 건강하니?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룽지 건강한가요? 룽지 건강합니다. 네. 빨래 거의 뭐 거기서 살겠네요. 그죠? 집이네요. 룽지 집. 네. 룽지는 가끔 오고 제가 지금 데리고 있진 않으니까. 아. 네, 룽지 좋은 환경에서 잘 있어요. 지금 숙소에 있는 건 아니고 부모님 네. 슬하에. 네네. 그렇죠? 네. 안전하게.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 휴 이러죠. 호야 건강하니라고 하신 분 있고요. 호야 너무 건강하죠. 호야는 지금 진짜 길쭉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룽지야 건강하게 잘 살거라 하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질문이 그 대본에 있네요. 베테랑 회식 때처럼 2차로 김지영 씨 집 가자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겠냐라는 코웃음이네요. 그죠? 그죠? 되겠냐? 되겠냐? 그죠? 아니야. 호야 보러 가면 안 되나요? 아 뭐예요? 됩니다. 그렇죠. 그 네. 메인 작가 집에 2차로 간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코웃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김지영 씨 콧욕이죠, 그죠? 콧욕. 눈욕 안 해요. 콧욕.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되겠냐? 죽일 거예요. 그죠? 당연히 오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오시죠, 네. 오. 좋아요. 전수랑 호야 보는 건가요? 전수 호야, 네. 인사 한번 하셔야죠.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대결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가면 대청소 해야겠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요. 미리 좀 생각했어요. 회식 잡히면. 자, 2534님 거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자취생입니다. 본가에 살 때는 늘 비데가 있는 변기만 써서 화장실 비데를 설치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비데도 위생용품이잖아요. 그리고 전 차가운 변기에 앉기 싫기는 합니다. 비데를 설치를 할까요? 말까요? 자취생한테 사치템인가요? 비데 설치한다? 만다! 이런 것도 정해줘야 되네요. 비데 이슈가 있네. 네. 가보겠습니다. 뭘로 땡치지? 아, 이거 있구나. 제가 아까 갖고 놀다가. 던져놨어? 그랬나? 그렇구나. 자, 비데 설치한다? 만다. 하나, 둘, 셋. 설치한다. 오. 맞았습니다.
밥 먹어서 이제 시작이 잘 맞습니다. 네. 네. 비데 설치한다 이유는? 저도 약간 겨울, 약간 여름이나 이럴 땐 괜찮은데 겨울에 변기 차가운 거 너무 싫어요. 화장실이 뭐 집 밖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죠. 예. 아 근데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진짜 비데 좋은 건 알지만 따뜻해서 좋은 걸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살면서. 진짜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한옥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북촌 한옥마을 살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거기는 그야말로 화장실 밖에 있어요. 그럼 진짜 마당을 건너가야 돼요. 뒷간이에요? 그. 뒷간이란 어감에서 오는 뭔가 그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파란이실까 빨간이실까 이런 느낌. 해우소, 뒷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현대식 화장실인데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조선시대에 있던 한옥의 뒷간인 건 맞죠.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식이긴 한데. 현대식이죠. 당연하죠. 거기 뭐 빠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거기는 정말 겨울에 추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라디에이터를 잘 켜놓고 살았는데 매화틀 아닙니다. 예. 거기다가 만약에 비데를 해서 따뜻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아 근데 여자들은 이 차갑고 그런 거를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네, 뭔가 차갑고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럼 뭔가 온도를 신경 안 쓸 때 비데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비데가 그 온도 때문인가요? 아 저는 약간 편리성이죠. 워터밤 그죠? 워터밤이죠. 예.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워터밤. 뭐라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워터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요. 워터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엉터밤. 저 엉터밤이고 약간 워터밤이시다. 그쵸, 그쵸.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꼭 필요한 문화라고 봅니다. 워터밤이요? 아니 그러니까 워터밤도 필요한 문화고 이 화장실 워터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왜냐면 그 중동 쪽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중동 쪽에 가보면 모든 화장실 칸마다 이 핸드 샤워기가 있어요. 따로. 맞아요. 그걸로 이제 깨끗함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손 닦는 거 아니에요? 손도 닦지만 그걸 워터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용도를 물론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저도 그 용도를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 그거 아마 약간 그 문화 자체가 약간 손으로 하셔서 손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아닌가? 손으로 해결 후에 손을 핸터밤을 한다? 아닐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아닐 거. 인도인가요? 그거 비데 그 수동 비데죠. 수동 비데. 아, 그래요? 예, 수동 비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형은 대체 어디를 닦는 거냐고 했는데. 아니 그게 비데예요. 핸드 비데.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동 쪽에 호텔 가면 그 변기 옆에 물 나오는 변기 따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건 뭐예요? 뭐 거기서 뭐 하셨어요? 머리 감으신 거 아니죠? 그것도 그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근데 그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어떻게 썼냐? 네.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세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물론 물은 깨끗해요. 예, 물은 물이에요. 똑같습니다. 예. 그건 진짜 어떻게 써지 물을 묽은 묽은 나무서라고 하신 분 있는데 묽은 나무서지 않습니다. 예. 요가의 나라라고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인도고. 예. 물구밤. 물구밤. 그랜절 포즈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아, 비데 하나로 지금. 네네. 아무튼, 자취생이어도 사치템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꼭 필요하고 위생적으로 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떼어갈 수도 있어요. 떼어가요, 이사갈 때. 아, 그래요? 예. 보통 많이 떼어갑니다. 왜냐면 자기가 쓰던 거니까 변기 커버 쪽, 예, 윗부분은 떼어서 많이 이동합니다. 아, 네. 이사갈 때도. 진짜 소중하다. 네. 네네네. 그래요. 방송 물량 다 나왔더라고, 지금.
자, 권은비의 언더워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2부예요? 변기 얘기만 했는데? 아니요, 그 오빠 저 진짜 궁금한 게 그럼 그 옆에 그 세면대처럼 그거 뭐 어떤 게 쓰는 거예요? 한번 진짜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가? 시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쳐야 돼요? 중동 호텔 변기 옆 검색하세요. 워터픽 아니에요. 워터픽 아니에요. 워터픽이래요. 어떡해요. 아, 미쳤어, 미쳤어. 왜, 왜요? 네. 나와요? 피디님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요. 왜, 뭔데? 진짜 모르시죠, 작가님? 변. 이거. 변기에 과일 씻어 먹는다는 얘기를 왜. 어, 잠깐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유럽식 비디오야 이게? 중동식이 아니라? 저 이거 스페인 갔을 때도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했던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는 방향이. 어? 앉는 방향이 벽을 보고 그러니까 오, 그러네. 변기에 앉는 거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을 보고 앉는다고? 수도꼭지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도꼭지를 마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닫는 거예요? 이 컨택하면서 얘기할 내용인가요? 아, 그게. 그러니까 승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변기에서 승마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손담비 아니고요. 손담비 자세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아, 손담비 자세. 다들 미쳤어. 아니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고요. 아 어떡해요. 아브라카다브라도 아닙니다. 와 근데 진짜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냐면 그 와. 사실 한국 사람들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단 그쪽을 왜냐면 뭔가 그러니까요. 뭔가 어색하니까 그냥 잘 안 쓰는데 맞아. 이제 중동 쪽을 워낙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좋은 호텔에도 꼭 있어. 그래서 아 이거는 이 문화가 이게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알아봤는데 그게 오. 생각보다는 방향이 그러니까 역 역방향이었다. 역방향이네요. 역방향이라고 알게 되고 더 좀 신기했어. 되게 신기하다. 비디오 연구가 아닙니다. 아니 아 손담비 누구예요 진짜 미쳤어. 진짜 천재야 천재. 노래 제목이 바로 나오네 그냥. 비대 아저씨 아니고요. 왜 내가 비대 아저씨야? 배디님 비대 아저씨로 전락한 기마민족. 토일렛 밤에. 손 씻으셔도 돼요. 그거 예, 머리 감아도 되고 깨끗한 저는 물이에요. 깨끗한 물. 진짜 약간 이런 손 씻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손 씻었네. 아 저요? 그동안.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사실 바로 앞에 세면대 있고 이러니까 정말 한 번도 그 아이를 뭐 활용해 본 적은 없지만 방향이 반대인 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왜 반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반대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막 중동에 한 달씩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담겨있다 나가는 방식. 왜냐면 그 마개가 있으니까. 진짜요? 라고 돼 있었어. 아니 그렇게 구조가 그렇다. 정말요? 오. 오. 아 그래도 그게 약간
뭔가 애벌 빨래 하듯이 한번 헹구고 글로 넘어가는 거니까. 꼭 한 술 더 떠, 어? 꼭. 아니, 근데 그렇게 더럽진 않겠다고, 물을 받아도, 그죠? 가장 상스러운 용어가 나왔죠, 그죠? 애벌 비데. 아. 비데 하나로 지금. 아우, 네. 이언니 진짜 이상해. 왜요? 스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뭐야 그러면? 어? 쓸 거 있니? 끝난 다음에 한 거지? 네네네. 아닌가? 아니, 끝난... 좀 하다가 한 거 같긴 한데. 아, 예. 중간인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부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자취생활, 집생활 고민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가장 또 이 중요한 네. 혼자 살 때 네. 혹은 뭐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결정이 필요한 사연 만나볼까요? 네. 3456님, 이번에 지난 계절 옷 정리를 새로 싹 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막혀서 중단했어요. 티셔츠나 니트 같은 옷을 색깔별로 정리할지 자주 입는 옷, 자주 안 입는 옷으로 분리해서 정리할지 고민입니다. 옷 정리할 때 색깔, 빈도 여러분은 어떤 걸로 하실 것 같나요? 오늘 주제 비대 아니었냐고 물어보는데 일부에 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제가 그거였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자취생활입니다. 네, 자취예요 예. 여러분. 자, 계절별 옷 정리. 색깔별로 하느냐, 빈도별로 하느냐. 자, 네. 색깔, 빈도. 하나, 둘, 셋, 빈도! 색깔. 오! 아, 색깔이에요? 네. 오. 오, 빈도로 하시는구나. 채팅창도 압도적으로 빈도인데. 아, 진짜요?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 다른가요? 그렇게요? 근데 너무 궁금하다. 아, 깔별로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그냥 색깔별로 해놓는 게 입기에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게 색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제가 제 옷이 뭐가 있는지를 까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색깔별로, 톤별로 해놓습니다. 채팅창도 사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대부분 거의 색깔이 거기서 거기이고 빈도로, 전 압도적으로 빈도로 이 행어에다가 몰아넣고 그 다음 빈도는 그 다음 행어.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그럼 사실상 진짜 그 뒤에 있는 빈도는 거의 손이 안 가시겠네요? 뒤쪽 행어는? 좀 덜 가죠. 예. 맞아요. 저는 그리고 거의 다 검정색 옷이어가지고. 색깔별로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어차피 블랙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빈도별로 해놔도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가끔 빨간색 옷, 파란색 옷 이런 것들 있다 쳐도 눈에 금방 띄거든요. 그렇지 않, 남자들 그렇지 않을까요? 파란색이 두 개 이상 있거나 어? 빨간색이 두 개 이상 있거나 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을까요? 진짜로요? 예. 흰 티셔츠 아니면 까만색 그쪽 아닙니까? 아니면 회색. 예. 그렇죠. 색깔이 있는 옷을 거의 잘 안 입어요, 남자들이. 우와, 보채색만 입으시나, 보통? 아니, 뭐, 파란색도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요. 빈도별로 해놓는 게 더 효율적이죠. 어차피 눈에 확 띄어요. 예. 이건 근데 뭔가 남자, 여자 되게 나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저처럼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아닌가? 그럼 뭐, 핑크색이 뭐, 여러 개 있고 막 그러나요? 여자분들은? 그럼요, 그럼요. 오. 저는 특히 약간 하늘색이나 파란 톤 옷을 좋아해가지고 네네. 진짜 미묘한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패션적으로 제일 좀 내가 즐겨 입는 형태? 형태? 예. 스타일? 저는 지금도 셔츠 입고 하는데 셔츠를 진짜 많이 입어요. 그 셔츠도 약간 남자 사이즈 있잖아요. 예예. 이것도 남자 옷이거든요. 엑스라지. 네. 남자 거 그냥 옷 입고 음흠. 안에는 아무거나 뭐 바꿔 입고 오버핏으로? 많이. 네네. 어허. 되게 좋아요. 예. 전수호 씨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니까 전수호가 남기고 간 건가요? 예? 옷주인 누구냐고. 전수. 예. 옷주인 누구예요? 전수야. 남자 옷이라면서요. 고마워. 셔츠남 누구냐. 전수호 씨 체격 좋다고 하시네요. 전수호 씨의 유품. 아, 그렇죠? 어떡해. 그래요. 수의였네요. 보시고 그렇군요. 여자분들은 색깔별로 구별을 한다. 그럼 색깔별로도 하고 무슨 재질별로도 하나요?
재질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니트는 니트끼리 이런 거 없어요? 니트는 좀 개켜두는 편이긴 하고 니트를 제외한 모든 건 소재에 상관없이 그냥 색깔별로 쭉 놓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JSH라고 써있는 거 아니냐고. 알파벳 못 써있는 것 같은데. JSH 써있는 거 아니에요? 전수호? 전수호. 예. RIP 전 J 써있는 거 아니냐고. 돌돌 자, 말해야지. 자, 지금 1대1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덕용님 거. 네. 요즘 날이 풀려서 바퀴벌레들도 활동을 시작한 건지 손가락 두 마디만한 바퀴벌레가 자꾸 출몰해요. 벌레가 너무 싫은 저. 살충제 스프레이로 바로바로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살충제를 가장 잘 보이고 잡기 편한 곳에 둘까요? 너무 잘 보이는데 두면 인테리어를 망치는데 그냥 서랍장 안 보이는 곳에 두고 그때그때 꺼냈을까요? 살충제 두는 곳. 잘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아니 근데 손가락 두 마디만 하면 진짜 이만해요. 손가락 두 마디면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요? 예. 요즘 바퀴들이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네? 예. 이만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죠. 매미만한 것들도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예. 있습니다.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독일 바퀴, 미국 바퀴 이렇게 좀 거대 바퀴들이 있어요. 미국 바퀴는 쥐만하다는 댓글이 있는데. 그렇게 커요? 큽니다. 예. 아 어떡해. 가장 공포스러운 게 이제 문 열고 운전하는데 창문 안으로 그런 게 들어오는 거죠. 날아서. 예. 그러면 차 전복될 것 같아요. 와 진짜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살충제 스프레이. 잘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잘 보이는데. 아. 이건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기절 초풍입니다. 진짜. 인테리어 좋은 뭐에 바퀴벌레가 나와 있는데. 내 말은 집에 드론 날아다니는데. 헬기 소리 나거든요. 이런 애들은. 예, 후두둑하고 날아가고. 오, 진짜 너무. 자, 그래서 그 살충제를 최대한 구석 같은 데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석 같은 데 두면 일단 빨리 그 총을 꺼낼 수는 있고 달려와서 예, 눈에는 또 은근히 잘 안 띄고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좋네요. 예. 좋네요. 벌레 나온 적 없나요 집에? 아 저는 뭐 초파리 이런 거? 근데 저 바퀴 나오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아 초파리는 요즘은 그 방충망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창문만 열어놔도 초파리는 생겨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초파리가 은근 살충제로 잘 안 죽더라고요. 아 그래요? 초파리 죽이는 거 따로 있어요. 되게 독한 거. 예. 진짜 짜증나요. 초파리가 그냥 파리 같이 좀 덩치가 있는 애들이 오히려 살충제나 뭐 이게 쉽게 좀 픽 죽는 편인데 초파리는 음스나 이런데 잘 붙어서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손만 휘둘러도 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금방 저격을 할 수가 있는데 초파리는 영리한 건지 손을 흔들어도 가만히 있어요. 좀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네. 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초파리들. 그래서 그 초파리용 살충제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뿌리면서도 느껴져요. 아 이건 되게 독하다. 사람한테도 안 좋겠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저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강 요즘에 많이 나가는데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지? 하루? 이만한 하루살이? 모기를 확대한 듯한 그 아이가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네네. 저한테 붙는 거예요. 자전거랑. 제가 기절할 뻔했거든요. 러브버그 아니에요 그거? 러브버그? 아닌가요? 러브버그 그게 뭐예요? 그거 각다기. 각다기요? 그거 있어요. 딱이랑 벌레가 있어요? 그 막 미국에도 나오고 그러는 애 아니에요? 아, 너무 싫어. 이거예요, 이거요, 맞아요. 때로 있는 거, 그죠? 이게 뭐, 이게 러브버그예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얘 진짜 안 피해요? 그냥 여기 붙어요. 진짜. 진짜. 충격이에요. 동양하루살이, 맞아. 동양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정말 한강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 한강 바이브가 사라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물진 않죠? 물지도 않고 네.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요. 아, 그냥 바퀴에 붙어있어서 제가 굴리면은 그냥 다다다다다 죽어요. 그게 물 때문인가 아니면 날씨 때문인가 뭐 하여튼 갑자기 때로 있어가지고 이게 창문에 막 붙어서 때로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혐오스럽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 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해로운 네. 느낌을 주니까 일단 그 자체가 진짜 아 수질이 좋아져서 생겼대요. 네? 오히려 한강 수질이 진짜요? 그렇군요. 아, 댓글에 또 죽였네라고. 아, 여러분 그래도 죽였죠. 그 아이들을 다 달고 탈 순 없잖아요. 붙는 순간 바로 죽이나요? 그렇진 않은데 손으로 일단 저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안 가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 죽였었죠 뭐. 저는 기회를 줬습니다. 대량 학살하고 다니고 그렇군요. 아 이게 사실 한강 그쵸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크게 해를 끼치는 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천적이 없나? 보통 천적들이 소문 듣고 달려와가지고 싹 없애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개를 먹는 뭔가가 필요해요 진짜. 알겠습니다. 먹기 천국이에요. 자, 두 개 맞고 하나 안 맞았고요. 네. 정다혜님 거. 네. 집안일 분담으로 남편이랑 자꾸 부딪혀서요. 아예 청소 가전제품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식기세척기가 좋을까요? 로봇 청소기가 좋을까요? 예산이 한정적이라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돼요. 두 분은 제일 하기 싫은 집안일이 뭔가요?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둘 다 요즘 뭐 이제 완전 자유를 주는 가전이죠. 식세기랑 로봇청소기. 네. 만족도가 둘 다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써본 적이 없어서 상상에 의존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고민이네요. 식세기냐 로봇청소기냐 식세기 로청 자 하나 둘 셋 로청 왜요? 저는 일단 뭔가 제 성격상 식기세척기로 한번 헹궈도 조금 찝찝해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헹굴 것 같은 오래 놔뒀다가 식세기 돌리면 그렇죠. 오랫동안 늘어붙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예, 미리미리 이거야말로 애벌 설거지를 네. 살짝 하고 네. 예, 그래서 애벌. 이제 넣으면 늘어붙지 않고 깨끗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런가요? 그렇죠. 그릇비대 사세요라고 하신 분이 그릇비대 로봇 청소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을 닦아주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은 맞아요. 물 청소도 해주고 지가 이제 막 가서 알아서 스스로 빨래도 하고 빨래요? 스스로 충전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오, 그것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 빨래를 해준다는 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그 물 청소하는 그거 정말 로봇이 아니에요. 예. AI랑 사는 게 아닙니다. 물걸레를 빠는 겁니다. 예. 형 뭘 쓰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가세정이죠. 예, 자가세정. 사러 갑니다라고 하시면 아직 그 세대가 오진 않았어요. 사람 빨래. 예, 여러분을 위한 우렁 청소기는 이제 뭐 한 10년, 20년 있으면 나오겠죠. 네네네. 예. 우렁 청소기. 애석하게도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우렁 로봇은 나중엔 나올 겁니다. 언젠간 예. 나오겠죠. 나올 텐데, 이제 그 스스로 물 충전도 하고 물 청소, 그 물걸레를 빨기도 하고. 진짜 그런 효자다. 식으로 합니다. 예. 그래요. 나중엔 밥도 차려주는 우렁 로봇 나올 거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우렁 우렁. 예. 자, 식세기는 어쨌든 늘어붙는 것 때문에. 이거 저 생각보다 바로 하는 편인데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식세기가 뜨거운 물로 그 수압이 엄청 세고 예, 거의 뭐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밑에서. 그리고 어지간하면 뭐 그릇이 깨질지언정. 진짜요? 그릇은 잘 깨져요. 그래 이거. 네? 진짜요? 와인잔 같은 거 잘못 놔두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컵 머그잔에 손잡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잘못 이렇게 방향 해놓으면 깨져요. 엄청 센가 보다. 예. 엄청 세요. 예.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요즘 군대에서도 식세기 사용합니다. 그럼 전 어디 살고 있는 거죠? 아, 군대 식세기 써요? 군대 왜 이렇게 근데, 좋아요? 근데 진짜 필요하겠다. 너무 좋긴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식판에 쓰니까. 아, 그렇네요. 식판도 안 쓰나요, 요즘? 식판 쓰겠죠? 식판 쓰겠죠? 네. 아, 군대는 오래됐대요, 쓴 지. 야, 군대, 네, 좋네요. 와, 우리 때는 먹자마자 본인이 씻었는데. 진짜요? 그쵸. 세제로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있어요, 그 하는 데가. 자, 세 개 맞고 하나 안 맞았고요. 네. 다음요. 선생님 부님의 사연입니다.
두 분은 집에 있을 때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입기, 위아래 파자마 세트 맞춰 입기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떻게 입으실래요? 잠옷도 취향이 엄청 갈리더라고요. 추리닝 대 파자마. 추리닝 대 파자마. 어, 이거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 바로 자, 추리닝 파자마. 하나, 둘, 셋. 파자마. 추리닝. 그래요. 파자마 때... 세트를 맞춰 입고 살아요? 네. 오. 약간 러블리한 상태로 있는 걸 좋아한다. 뭐 마냥 러블리하진 않아요. 그냥 뭐 그것도 셔츠형으로 된 거 좋아하기도 하고 원피스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집에서 추리닝을 입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티셔츠 입고 예 추리닝 입고 살죠. 예. 네. 그러니까 자 고민 괜히 고민하게 되는데 추리닝이죠 추리닝 예 추리닝. 남자분들 거의 그럴걸요? 파자마 있는 남자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티셔츠에다가 편한 추리닝 이런 거 입고 이제 컴퓨터하고 이제 잘 때는 조금 다르게 자긴 하죠. 예. 제가 조금 다르게 엄한 질문을 했네요. 그쵸. 조금 다르게 자연스럽게 주무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리닝을 입고 침대 올라가면 약간 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죠. 예. 그렇죠. 네. 여러분 대부분 90% 이상이 그러실걸요, 남자분들? 진짜요? 네. 왜요? 아, 그래요? 여자분들은 파자마 세트를 맞춰 입고잖아요? 오, 많이 그렇죠. 그렇군요. 아닌데요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그럼 뭐 입고 주무세요? 추리닝 바지를 그대로 입고 긴 바지를 불편하잖아요. 아니면 그 약간 반바지? 네, 반바지 반바지는 오케이. 예. 파자마 반바지 이런 거. 아 파자마 반바지. 아니 저도 오빠가 있는데 그래도 오빠가 신경을 쓰는 거였나? 아 진 오빠가 파자마를 입고 자요? 파자마는 아닌데 그 그냥 되게. 흐들흐들한 면으로 된 바지 얇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는 냉장고 바지 같은 거? 네네네. 아, 냉장고 거. 바지 같은 건 입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남매면 신경 쓰지라고 하신 분. 그렇죠. 남매면 신경 쓸 것 같긴 한데. 예. 다들 그렇게 네, 몰랐네요. 축구 바지, 뭐 축구 반바지 이런 건 입을 수 입고 잘 수 있죠. 수면 바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새롭게 또 알게 됐네요, 제가. 네. 이건 근데 설문조사 돌려봐야 돼요. 진짜 그래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는지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 두 개 안 맞았고요. 네. 다음은요. 김하마님. 아직 대학생입니다. 독립할 계획인데 혼자 살지 친구랑 둘이 살지 고민 중이에요. 월세랑 수도세 반씩 부담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훨씬 이득인데 친구랑 살면 심하게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봐서 부담되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혼자 살기, 친구랑 살기 어떤 게 나을까요? 수도세까지는 또 모르겠지만 월세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관리비 그렇죠. 겨울에 네. 난방 네 이런 거 여름에 에어컨을 쓰고 전기세 이런 전기세? 것들을 나눈다 보면 요즘은 꽤 큰 돈이거든요. 자 이거를 나눠서 친구랑 같이 사느냐 아니면 그럴까? 아직은 친구랑 살아본 적 없지만 왠지 친구들 살 때 싸우는 걸 많이 봤다. 자 혼자 살기 대 친구랑 살기 하나 둘 셋 혼자 살기. 네 혼자 살기 무조건. 그렇죠. 왜요? 뭐 룸메이트 있어본 적 있어요? 있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여행만 가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게 라이프 패턴이 다 정말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친구랑 그럼 여행 가면 각방 쓰나요? 아니요. 같이 쓰죠. 같이 쓰고? 네. 침대만 다른 그걸 쓰는데 그것만 써봐도 이제 다른 점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욕실을 쓰고 나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물기를 다 닦고 나오진 않아요. 호텔 뭐 이런 데는 그냥 어차피 마르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걸 다 닦고 왜요? 왜요? 호텔이 아니어도 마르긴 마르죠. 아, 그쵸. 그쵸. 예. 근데 친구들은 물기를 다 닦고 나왔어요? 네. 진짜 친한 친구인데 또 같이 그렇게 지내보니까 엄청 깔끔한 면이 있더라고요. 칫솔도 그 꼭 이렇게 꽂아놔야 되고 완전 똑바르게. 물기 하나 없이. 칫솔 어떻게 놓으시는데요?
저 그냥 바닥에 이렇게 둘 바닥에 둔다고요? 아, 그러니까 세면대 옆에. 야, 칫솔 바닥에 놓기도 힘든데. 아, 저는 약간 이렇게 해요. 잠깐만. 아, 세면대 바닥에 둔다? 이미지가 점점 진짜 저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핸드타올이 호텔 가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럼 그 핸드타올 위에 저는 제 용품들을 다 이렇게 올려놔요. 아.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칫솔, 네, 뭐 화장품. 네, 바닥. 지뢰 칫솔이냐고. 지뢰 칫솔. 밟으면 막 넘어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마다 진짜 굉장히 달라요. 수건을 바닥에 두냐고 하신 분 있는데. 호텔 가면은 그 세면대 옆에 약간 그 뭘 올려놓을 수 있게 돼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뭘 안 해도 그 청소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핸드타올 살짝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면도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뭔지 아시죠? 딱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는 편인데 친구랑 네네. 그걸로 싸우게 되나요? 싸운다기보다는 한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좀 해놔 이렇게. 그럼 어. 약간 저는 또 어? 못돼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욕하나, 알았어. 욕하나요? 아예 아니죠. 알았어. 약간 이렇게 꿀먹은 목소리로 알겠어. 이렇게 하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 저는 룸메이트가 있어 본 적이 한 번 정도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 다쳤을 때 이제 그 학교 근처에서 하숙집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있었는데 있어 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바로 그냥 대학생 네. 때셨나요? 그 대학생 때 바로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맞아 힘들어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직원일 때도 SBS 있을 때도 이제 중계를 해외에 가면은 꼭 2인 1실이었어요. 그랬구나. 2인 1실이면 네. 되게 불편합니다,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 문화를 거의 없앴습니다. 어, 그럼 이제 1인 1실인가요? 2인 1인 1실이에요. 우와, 네. 후배님들이 진짜 고마워하시겠네요. 고마운 줄 몰라요. 선구자가 있습니다. 네. 방금 라떼가 다녀가셨습니다. 아, 선한 영향력이죠, 이런 게. 네. 자, 네 개 맞았고요. 다음요. 네, 2928님. 전 아직 솔로인데요. 동생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슬쩍 말하더라고요. 이날 저도 집에 있을까요? 설마 밖에 나가 있으라고 눈치를 준 걸까요? 동생 여친과 부모님의 첫 만남. 집에 있을까요? 말까요? 집에 있는다? 나간다? 자, 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 자, 형이겠죠? 느낌상? 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누나인 것 같진 않고. 자, 집에 있는다, 나간다. 하나, 둘, 셋, 나간다. 네, 나가세요.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이건 나가셔야 됩니다. 예. 창피하니까 얘기를 한 거죠. 깔아놓은 거고. 동생이 착하네요, 그죠? 착하네요. 예, 형,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네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나 여친 데려올 건데, 그 토요일이야 이번 주. 그날 뭐 알고 없어? 있으라고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돌려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니까 그쵸? 눈치껏 나가라는 얘기죠. 사연을 보내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뒤주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렇죠. 돈 받고 나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나갈 거면 너 나갈 건데 너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줘 이런 식으로. 70만 가 이렇게 돈 좀 줘 뭐. 그렇죠. 그런 대가성은 필요해요, 그죠? 네, 예. 그런 건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이제 모든 설명이 있어요. 전 아직 솔로인데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배텐 세자. 예, 여러 번 봤을 때는 모르는데 그래도 네 첫 만남이니까 나가 계시는 걸로. 그렇죠. 합의를 보죠. 뭐 이런 경우 겪어보신 적 없으시죠? 가족 중에 누가 이제 뭐 또 그 이제 사귀는 이성을 데려온다거나 인적? 저는 있어요? 그냥 전에 저 전에 집 저희 집은 이런 거를 뭔가 되게 딱딱하게 공유해요? 이러진 네 공유하는 편이에요. 어 많이. 바로 오픈하고 엄청 많이 가족들끼리 네 오. 뭔가 썸 탈 때나 이럴 때부터도 다 어 썸 탈 때부터도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되게 많이 얘기해요. 네. 오. 그래서 거부감이 없긴 한데 처음이면 저도 아니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긴 해요. 어허,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전소 씨 다 아시겠네요. 아
못 살아. 썸 탈 때부터 바로 이제 그 부모님이랑 가족들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렇진 않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뭐 보게 되면 보는 거고. 네. 그걸 되게 어렵게 뭔가 막고. 근데 썸 탈 때는 보통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썸을 타도 부모님한테 이제 약간 오픈하는 편이에요. 나 어 나 이 이 남자랑 약간 그 지금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 근데 그쪽이 만약에 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없었는데요. 없어요. 장난이에요. 장난입니다. 그래요. 네, 뭐 다 공유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 무패지형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아니, 아니. 자, 다섯 개 맞고 두 개 안 맞았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정혜라님. 이사 준비 중입니다. 요즘 도배하려면 인건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손재주 좋은 남편과 셀프 도배를 도전할지 고민됩니다. 좀 불안하지만 남편을 믿고 셀프로 도배를 해볼까요? 아님 다른 비용을 절약하고 전문 도배사에게 맡길까요? 셀프 도배 한다 만다. 셀프 도배. 네. 손재주가 이거... 좋은 남편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요. 손재주가 일단 좋으시네요. 자, 셀프 도배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절대!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요. 네. 물론 이제 뭐 방 하나만 내가 해보겠다. 포인트 벽지로 하겠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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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네. 벽 하나만 내가 포인트로 하면 안 되나요?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해본 적.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없는데 구경은 많이 했어요. 예. 집에 만약에 도배를 하고 그러면 은근히 이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감탄만 나옵니다. 정말. 이래서 전문가구나. 이래서 맞아요. 인건비가 나가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인건비가 싸게 느껴질 정도로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걸 진짜, 진짜 요만큼도 차이 안 나게 딱 붙이고 그 기포 하나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싹 미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태블릿 PC에다가 그 필름이나 하나 먼저 붙여보시고 필름 붙여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어긋나고 얼마나 기포 생겼나 맞아, 맞아. 좀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있네요.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다. 맞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뭔가 쉬워 보인다? 그 네.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네. 오, 그렇습니다. 진짜. 네. 저는 시트지를 한번 셀프로 해본 적이 있는데. 아, 벽에다가? 아, 그 약간 그런 주방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주방에 있는 장에다가? 네. 시트지 한번 하고서 이제 바로 아, 이런 건 진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구나. 시트지가 도배지보다 네. 더 어려워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게 이제 뭘 붙이는 거긴 한데 시트지라는 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도 많이 있고 네. 요거를 여기 딱 맞춰서 정확하게 아, 잘라서 붙이지 맞아요, 않으면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무조건 울거든요. 진짜요. 그 우는 게 진짜 무슨 셀룰라이트처럼 진짜 이렇게 막 착착착착착하게 비유를 해도 되게 아니, 되게 싫은 느낌으로 비유. 셀룰라이트라니. 너무, 정말 되게 싫게 징그러웠다니까요. 너무 징그러웠어요.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배성재 저격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이거는 미장 쪽. 예. 네. 뭐 이런 쪽은 정말 그분들이 인건비를 많이 받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배성재 배에 시트지 붙인 거냐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본 적도 없으면서 모함하지 마시고요. 예. 삐지셨잖아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셀프 도배 절대 하지 마라. 예. 네. 그냥 도배하는 날에 내 집이니까 가서 네. 구경하세요. 예. 맞아요. 괜찮겠네요. 구경한 것도 좀 성가시긴 할 텐데 그래도 구경하면 기분 좋습니다. 약간 간식이나 예. 이런 거 좀 그렇죠, 그렇죠. 제공해드리면서 커피 같은 거 갖다 드리고 하면서 구경 예. 좀 하시는 걸로. 네. 자, 바프 업체 부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여섯 개 맞았습니다. 다음요. 네. 육정희님의 사연입니다. 내 집 장만에 성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17년 만에 전셋집을 탈출해서 이사를 갑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은 뽀샵도 많이 하고
28kg가 찌기 전이라 제가 아닌 것 같아서 거실 중간에 걸어도 될지 고민 중이에요. 손님들도 늘 거실에 모시니까요. 결혼 사진을 거실 중간에 걸까요? 그냥 안방에 걸까요? 거실? 안방? 뭐 28kg요? 야, 이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렇네요. 야, 28kg 찌기 전에 결혼 사진을 찍고 뽀샵까지 했는데 그 사진을 이제 내 집이니까 거실 중간에 거니까 그러면 놀러 오신 분들이 제 사모님이 재혼하셨는데 그 전 남편 거를 걸어놓으셨나?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남의 집에 얹혀놓은 줄 알 것 같아요. 그죠? 예. 내 집 같이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뭐를 살짝 생각이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28kg면 약간 사람들이 올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쨌든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머릿속에 과속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네. 해볼까요? 가볼까요? 거실이냐, 안방이냐. 하나, 둘, 셋. 안방. 진짜 합이 잘 맞습니다. 저는 베란다 추천드립니다. 진짜요? 그렇게까지요? 네. 예. 모셔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거실에다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공 이후에 이제 거실에요. 채팅창에 거실에 뒤집어 가려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뭐 어차피 기념 본인의 사진이잖아요. 그게 뭐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안방이 좀 더 뭔가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거기에 걸어두시면 더 예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네. 결혼 사진들은 보통 그 많이 걸어놓나요? 그러게요. 어디 뭐 집들이 많이 안 가봐가지고 신혼이면 많이 걸어놓는군요. 가족 사진은 많이 걸어놨는데 뭔가 결혼 사진을 걸어놨나? 저도 뭔가 본 적이 없긴 하네요. 그렇죠. 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 놀러 가도 가족 사진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이나 뭐 아니면 부모님들이랑 찍은 사진들은 봤는데 결혼 사진을 걸어놓은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황해의 소환 본 것 같아요. 황해의 소환. 황해? 영화 황해에서 보면 계속 그 하정우 씨가 결혼 사진을 떠올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 진짜 잘 가네요. 졸리지? 저 좀 깼어요. 아까 처음에 약간 졸렸는데. 된지에 취했다. 효과가 없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7개 맞고 2개 안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맞대이가 됐어요. 맞대이. 네. 자, 다음 주 주제는 음식입니다. 이거 먹을지 저거 먹을지, 먹으러 여기 갈지 저기 갈지, 이거랑 같이 먹을지 말지, 먹으면서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 사연들, 화요일 게시판이나 배텐이 방송되는 시간에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변기 얘기가 주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오늘도 시간이 아주 순삭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자, 매주 재밌다고 하신 분들 있고 김지영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끝곡은 없고요. 그러면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안녕.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웃기다, 웃기다. 근데 이 끝곡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예요? 토크가 좀 길어졌으면. 길면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길지 말지도 뭔가
걷어낼 부분 이런 게 바로바로 피디님은 보이시니까 알 수가 있는 건가? 누구라도 보이지 않을까? 이분들도 계산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이분들도 계산해서 오늘은 중간에 노래 하나 틀어야겠는데 오늘은 다섯 곡 나와야겠는데 끝곡 끝곡 다섯 개입니다. 약간 그렇군요. 썰어야 되는 분도 이분이 다 알려줘. 그러니까요. 오늘 분량이 없네. 막 이렇게. 썰고. 구조 때 아, 나갔니? 구조 때에서는. 아니, 그것은 통으로. 날아갔군요. 아, 구조 때 딱. 오늘 근데 썼잖아. 그래, 이거는 뭐 모르더라도. 그래서 설명이 앞에 들어갔잖아요. 그랬구나. 녹 좋아요. 네, 우리 앞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주로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근데 인싸동 술집은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러던데? 거의 먹방이었어요. 안주? 네, 안주만 거의 먹고 술은 진짜 홀짝홀짝 조금씩 수다만 진짜 많이 떨고 밥 먹는 느낌으로. 아, 채연 씨가 알스, 그러니까 어제 알스라고 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술을 잘 못 먹나 봐요, 채연이가. 술지란 뜻이 뭐지 그럼? 술지질이. 아, 약간 알스랑 비슷한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술지야. 오빠, 왜 이렇게 숨소리가 커졌어요? 무슨 사람을 소 취급을 하고 있어? 아니, 너무 갑자기 커졌어. 아니 후훅 후훅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아 그게 아니라 그 지금 한쪽 코가 막혔어.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한쪽 코가 막혔어. 짐승의 소리 나는 것처럼 이분들은 미세하게 안 들리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아 제가 너무 들리니까 들쏘 만들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야, 숨 쉬는 거 공격당하네. 공격은 아니고 진짜 뭔가 막히시는 것 같아서. 지금 한쪽 코가 한 3, 4일째 막혀 있어. 아, 댓글이 너무 웃겨요. 어떡하면 좀. 이거 웃긴 게 아니라 지금 이상한 걸 지적을 하니까 그렇지. 자극을 아니, 하잖아. 오빠 너무 컸어요. 아, 여기를 막고 지금 하느라고. 배낭 소리라고. 아. 제로콜라 맛있어. 어. 먹고 싶어요. 커피였어? 잠깐 컵 아니요. 아니면. 아니야. 아이. 뭐? 그거 왜 건드렸어? 빨대 꽂겠다는 거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컵 없어? 위 2층에 있어? 아니 그러면은 괜찮. 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 마시면 어차피 가져와. 괜찮아요. 컵 가져올 수 있는데. 진짜 먹었어 지금. 근데 어차피 가져오긴 해야 되지. 이따가 또 없지. 네. 아 그런가? 새우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재활용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 방금 눈이 약간 여기 본 거 같아. 저 정도면 재활용해도 되지 않나? 재활용해도 돼. 가지마. 나 일부러 이거 들고 나갈 때 있는데 새로 갖다 주지 말라고. 노페이퍼. 오빠 드세요. 저 한 입 먹으면 돼가지고. 아 여기 따라 먹으면 돼. 물 다 드셨구나. 제가 저녁을 짜게 먹었습니다. 덴찌가 진짜 아 근데 약간 은은하게 계속 생각나는 매력이 있네요. 거기가 된장찌개로 건물 세운다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얘기가 오늘 세 번 한 것 같은데 된장찌개로 건물 올렸어. 덴찌 덴찌
부추를 잔뜩 넣어가지고 고기랑 진짜. 된장이 진짜 구수한 것 같아. 어디예요? 또순이네. 또순이네라는 곳이에요. 또순이네. 선유도였죠? 선유도 또순이네. 된지에 고기가 막 이렇게 푸짐하게 숭덩숭덩 들어가 있어요. 토시살을 그리고 꼭 먹어야 됩니다. 토시살도 얇은 게 아니고 두툼해가지고 같이 먹기 너무 좋아요. 아, 먹는 거 너무 좋아. 해외여행 첫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좋았나요? 유튜브에 질문이 왔습니다. 첫 여행 추천지. 첫 여행이요? 첫 여행이시면 저는 그냥 가까운 뭔가 일본? 일본 되게 가까운데 이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 추천하세요? 저는 겨울이면 일본 삿포로. 겨울 아니면 가을이면 일본 교토. 봄이면 도쿄. 가을 교토는 예약이 안 될 텐데. 거의. 그래요? 거기 단풍이랑 뭐 장난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그거 보러 가는 거긴 하죠. 머리가 산발이 됐네? 다 튀어나왔네 이게? 아까부터 그랬는데요. 그래요? 아직 짧나 보다. 아니면은 방콕 이런 동남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전 태국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치앙마이, 치앙마이도 좋죠. 막 태국이랑 일본이 되게 좋은 게 해외여행 가면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음식이 너무 잘 맞아요. 다 맛있어요, 그냥. 고수, 저는 고수 완전 좋아합니다. 고수 드세요? 어, 진짜요? 안 드시는구나. 숨 계속 그만 쉬라고. 아, 못 살아. 숨 그만. 훅, 훅. 아, 너무 웃겨. 태국은 그 MK숙기라는 숙기집 있거든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그 숙기집에 땡모반도 같이 파는데 그것도 같이 드시면 아주 기절 초풍입니다. 숙기, 숙기 말고 숙기. 그게 뭐지? 숙기? 숙기 그냥 샤바샤바 비슷한 건데 어묵이나 약간 이런 거 많이 데쳐 먹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피디님. 거기는 약간 고기보다는 어묵이나 우와. 맛있어요, 여기 진짜. 최고, 최고. 피쉬볼, 맞아. 피쉬볼 진짜 맛있고요. 아, 놀러 가고 싶다. 첫여행 화끈하게 저희 호주 가세요, 호주. 왜 호주예요? 시차가 괜찮아. 아, 그건 맞네요. 호주 좋고. 유럽이나 미국 가면 시차가 안 맞아서 맞아. 시간 낭비가 꽤 커요. 맞아요, 맞아요. 적응하는데 한 3일 걸리거든요. 근데 호주는 딱 떨어지면 그 시간이 그 시간이어가지고. 그렇긴 하다. 네. 시차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멀리 갈 거면. 그리고 여름에 호주 가면 시원합니다. 남반구여서. 그렇네. 여름에 호주 최고고. 시차 없는 건 뭐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 쪽으로 가야죠. 동남아 쪽으로 하면 일단 여름에는
당장 갈 거면 한 9월까지는 어지간하면 다 덥고. 그래요? 근데 저는 동남아 더위랑 한국 더위랑 이제는 거의 맞먹는 것 같아가지고 크게 불편하진 않던데. 그런가? 그냥 둘 다 불편한 게 아니고 차이가 별로 없다? 저는 더위에는 좀 강한 편이어서 그냥 뭐 아, 추운 게 싫구나. 그럴 수 있겠다. 추운 건 정말 너무 싫어해요. 태국 너무 가고 싶다. 저 약간 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봉주 느낌. 아니 저 태국 비행을 제일 많이 간 데가 태국이에요. 근데 이제 동료들이 놀렸거든요. 너 태국인 같이 보여서 많이 보내는 거다.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남방계 얼굴? 그죠. 그 약간 그 느낌은 있죠. 태국만 진짜 20번, 30번 이상 갔어요. 정말. 그리고 약간 한 아, 옷을 태국 전통 의상 입고 그러면 그런 느낌 들 수도 있겠다. 그 여름에 땀에 타면은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 비행할 때 그래서 태국 이렇게 내릴 때 마지막에 인사하잖아요. 승객분들 내리실 때 그때 안녕하십시오 막 이랬더니 아저씨 승객분 어 깜짝이야 한국인이었어? 이러신 적도 있어. 진짜. 사와리카. 아 근데 좀 뭔지 알 것 같아. 그죠. 잠깐가. 눈이 커서 그래. 약간 있어. 코 큰 카비요? 여러분. 미간이 넓어서. 맞아요. 저 약간 미간 좀 넓어요. 어, 숨을 못 쉬겠네. 숨 지적당. 숨 지적당. 죄송해요. 이게 약간 코가 막히면 코 잘 안 막히지만 코가 한번 막히면 그 코필이 있죠. 삐 소리요. 질식을 요구해. 숨 쉬지 말라 그래. 아 쉬지 말라는 데 없죠 오빠. 편히 쉬세요. 아 너무 웃기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왜요? 네. 배 못한. 찍을까요? 네. 뭐해? 그냥 찍고. 알았어. 아니 아니. 그렇게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안 찍어. 그냥 찍고 화장실을 합성하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화장실. 네. 좋다 좋다. 둘이 화장실에 있으면 이상하잖아. 아니 여기 변기 이렇게. 변기에 손 씻는 것. 어. 변기 이렇게. 오빠도 해주세요. 난 손 씻은 적 없는데? 그러면 의자 놔드릴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디까지 가려 그래?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손담비 가자. 눈욕 한 방 먹었습니다. 그죠 숨쉬기. 아 죄송하게. 후후 편하게 하자. 후후 편하게 하자. 여러분 이따 봐요. 그럼 끄겠습니다. 네. 끌게요. 네.